개주 최 씨가 실종되던 날 그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제보자. 내가 이태원 언제 가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있네요. 밤에 간다고. 부지로는 여기 보세요. 문자 메시지를 보면 최 씨는 그날 구술하고 육법 법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.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나중에 언니 어떻게 되고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그 당시 육부도사가 갚을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요, 며칠 전부터 그 부탁한 그날까지 개원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빌리고 다녔었어요. 그리고 알고 봤더니 진짜 무당도 아니더라고요. 사기로 고소도 당했다고 하던가 그러던데. 사건 당일 육법 법사는 구술하자며 개주 최 씨에게 금고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 씨는 그 금고 속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육법 법사는 그날 최 씨에게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.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서겹치 않은 상황. 게다가 진짜 무속인이 아니라는 증언까지.